완성! 야, 먹자! 이게 복조개 밥차림이라고 할까? 오우. 오, 맛있겠다. 배춧국! 와. 맛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이거 올라가면 완벽한 복족! 아, 밥상이 딱 되는 거야? 밥상이 되는 거. 오,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까? 일단 예니 거부터 먹어보자. 그래. 궁금해. 나는 컨셉이 있어. 뭐. 올해가 개묘년이잖아.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보면 토끼 모양이야. 토끼 모양. 이거 토끼 귀야. 아, 눈, 코 이렇게 있고. 아. 그랬구나. 그랬다고 한다. 그러였다. 예인의 예인 인생의 네 번째 요리. 나 너무 욕심이야. 욕심의 어린 표정으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너무 볼까? 색깔 진한 거. 어때? 짜? 응? 괜찮아? 괜찮은데? 다행이다. 짜다는 느낌보다는 매콤한. 매콤한 느낌. 술이랑 같이 먹기 좋은. 맥주는 안 줘요, 여기는? 아, 네. 거기는 다 그 유기농이라서 맥주가 없습니다. 갑자기 감점이 막. 감점이. 마이너스 200점. 아. 우리가 아까 뜯은 쌈으로 한번 쌈 싸먹어볼까? 그래. 이거 먹기만 해. 너무 배고파가지고. 와. 네, 저렇게 먹으니까 저렇게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맛있어. 아, 성당. 뱀뱀 피어서. 아, 나 너무 궁금하다. 솔직하게 어때? 간 딱 좋은데? 왜? 응. 상큼해서 좋아. 아, 진짜? 응, 오빠 표 송담은. 진짜 맛있게 먹는다. 맛있어. 오빠 좋은 경험 만들어줘서 고마워. 아니야, 나도 좋아. 여기는 그냥 진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그런데, 네, 바람 느끼면서. 힐링된다. 힐링돼. 보는 것만으로도.